거랑 이거. 오 귀여워. 귀여워 우리 멍이. 아, 너무 예쁘다. 아 몽키 너무 예쁘다. 방송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핸드폰이 내가 예전에 쓰던 분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위로차. 우리 몽이 케이스. 영지의 운동 겸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다. 오늘 미세먼지는 어떨라나. 미세먼지만 좀 괜찮으면 흐려도 상관없는데. 봄이 온다.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날씨가 이게 무슨 꽃이지? 근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와도 꽃이 좀 덥네. 미세먼지가 많고 흐린 날씨라서. 못 들어가는 곳인 줄 몰랐네. 아쉽다. 하고 싶지 않아? 난 망했어. 약간 먹기 음식 같은 거. 한 그릇 음식? 소세지 김밥이야? 되게 쌀 김밥. 맛있겠다. 이거. 오랜만에 주말 동안 읽어야지. 왜 그렇게 짖어 아가야. 너무 짖는다. 뛰는 거 보소. 어디가 어디가노 왕성. 어디로 가? 자전거 타고 싶다. 어 나도 자전거. 뭐 드시러 가신다고요? 오리. 오리? 맛있겠네. 오랜만에 시간제야. 진짜 사람 많네. 됐다. 안 뜨겁나 그렇게 넣으면? 맛있나? 볶음밥을 위해서. 이거 정자가 있어 이거. 아르바이트를 했나 또. 누가 그거 잘하는데? 뭐 잘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앞으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오늘은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완전 노릇노릇하다. 알겠나? 그렇다. 한국인의 디저트. 맛있나? 무조건 먹어줘야지. 디저트고 먹으면 못 먹겠는데? 응? 디저트고 먹으면 못 먹겠는데? 엄청 쓸쓸해 보이네. 잘 걷네.
그래도 온 김에 오미자 에이드를 시켰다. 여기가 한식 디저트 가게라서. 이게 무슨 고구마 떡 케이크? 고구마 떡 케이크. 오미자 에이드. 색깔 너무 예쁘다. 제가 먹기 항상. 위에는 크림이지. 밑에는 설기고. 고구마 설기. 오, 맛있겠다. 오, 잘 뜯었다. 맛있다. 근데 배부른 위에 또 들어가네. 미쳤는가 보다. 날씨가 꾸물꾸물. 오, 빨간 식빵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걸 어떻게 먹어? 너무 크다, 그게.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한참 가게 사는 것보다 양이 많고. 어우, 무거. 이게 얼마? 24,000원? 그러면 한 팩에 3,000 얼마네? 괜찮다. 저거 새로 나왔다. 이거, 이게 긴 거. 왜 이렇게 자꾸 긴 거만 새로 나와? 맛있을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같다. 응. 이게 제일 만만한데. 충전이 돼 있는 상태인가? 여기 충전. 응. 아, 이게 이렇게 달려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 다 배우자 돼. 어설 검색. 와, 이거는.